안녕하십니까 도스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에스쿠테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아마 아케비타를 만드셨던 전작의 그 코나코나가 제작했던 게임이고요. 예. 이 게임도 아직까지 저도 잘 몰라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예, 지켜봐야겠다 이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지난번에 그 아케미탄처럼 있잖아요. 아케미탄처럼 혹시 또 다른 금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지켜봐야겠다. 그다음 지난번 아케미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케미탄 같은 게 아마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그 대사 없이 함부로 먹었다가 아주 그냥 일 났었지. 일 난 거. 그런 거를 제가 그거 모티브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거 같은 게 어떤 금기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은 뭐 뚜껑 열어봐야겠죠. 예. 자 지금부터 팔로우 맵때 지금 유튜브 시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프리카 보셔야죠. 예, 추천과 시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하죠. 어떤 내용이다. 그 모래밥이지. 경고, 이 게임은 갑작스러운 놀래킴이나 잔혹한 묘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자. 제작, 코나. 어제 거 뭐 이렇게 있고요. 요즘 그 다크루인이한테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이제 한글 작업 안 하신대요, 이제 더 이상은. 예, 더 이상 안 하고, 예, 이제 좀, 자기도 이제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뭐요? 언니, 어디로 가버린 거야? 저, 이거 내가 플레이하는 거야? 오케이. 자, 뭐야? 휴대전화? 사용한다. 저, 뭐야? 개새끼 누르는데 뭐야? 사용한다 해놓고서, 뭐야? 아무런 반응이 없어? 분명 사용한다고 내가 개새끼 누르는데, 세이블 이런 게 없어, 뭐지? 일단 보자고, 방 한번 들어보자. 자, 의복 수납돼 있고, 꽃병. 금고가 있네. 아, 이것도 암호 있어야 하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의자 있고, 여기. 아, 근데 이거, 뭐, 스마트폰 같았으면은, 뭐, 플래시업을 키우는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그러겠다. 그치? 자, 열쇠가 걸려있네. 그러면 열쇠를 찾아야 된다, 이거지? 알았어. 열쇠를 어디 있는지를 봐야겠다. 자, 뭐, 가급이도 조이가? 잠깐. 3사? 3사로 있지? 분명히 그래, 자, 뭐야? 아, 옮겼어? 아, 찢어져, 이거. 3, 4, 9, 2? 설명이 암호인가? 이거 암호일지 모르겠다, 보자고, 3, 4, 9, 2. 맞았다, 창골쇠. 오케이, 근데 지금 세이브가 안 돼요, 근데, 세이브가 왜 안 되지? 자, 뭐야. 사용한다, 이런 것도 왜 안 되지, 우리, 열쇠 걸려도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하는 거야, 사용한다 했잖아, 사용한다 해놓고서 이게 아니라, 좌우로 누르니까 이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사용한다, 자, 열쇠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이거야? 환장하시네, 어쨌든, 그래도 플래시를 키긴 하네요, 오케이, 알았어, 뭐가 있으려나. 언니? 설마 안 돼 이런 거 아니죠? 싫어 언니 이런 거. 어우 깜짝 놀랐어. 뭐야 누가 있어? 저 누구세요? 뭐야 이게 프롤로그야 설마? 쉣!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는 거지 지금 뭐? 오마이갓. 알았어 보자고. 자 푸르다 오늘은 하늘이 맑구나. 저 붉은 머리 여자였네. 자 잠깐만 얘 그거 아니야? 아니구나. 나는 아베 마리사, 고교 2학년 귀가부. 귀가부? 또 뭐야? 요즘 그 일본에 있는 그 뭐야, 클럽 활동 좀 별나? 이렇게 하늘을 보면 안정시키게 나의 취미다. 뭐? 자,
누구 때요? 저. 저, 이 깜짝 놀랬어? 아, 뭐야, 누, 아이씨, 깜짝 놀래, 진짜. 갑자기 공포를 발해가지고. 뭐야! 이 아이를 내 친구 콘도치오. 별명 콘치. 콘치. 놀래키자, 콘치. 콘치 하니까 콘초코 콘치지. 그건 아니겠지, 어. 갑자기 그 과자를 먹고, 과자를 먹힐 거야, 그래, 어. 아, 진짜. 콘치, 진짜. 에 미안. 말이, 어제 반가웠는데 안 돌아가? 응. 아니, 이제 돌아갈 건데. 그래? 그럼 같이 돌아가자. 그래. 돌아갈 때 조금 따라주지 않을래? 나, 무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을 귀가부라고 한다고요? 아, 알았어요. 뭐, 그런 거란 말이야. 참나, 씨. 환자식을 내, 씨. 그런 것도 있다니, 참. 쉐티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저, 너무 황당한데, 이거? 어쨌든, 예. 뒷성산 그 장소에 폐허가 있지? 그곳에 한번 가고 싶어. 이거 이러다가는 아시죠? 예. 폐허에 갇혀가가지고 아오니처럼 될 수 있다는 거. 큰일 났구만. 뭐? 왜 그런 곳에? 지금 그곳에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어이구야, 오컬트적이구만 또. 나는 사진 보니까 소문이 심려서 찍어서 학교 신문에 올리고 싶거든. 아이씨구야. 이거 이러다가요, 안 돼! 이럴 것 같아, 뭐, 상관없네. 그것도 또 따라가겠다고? 맞아, 아쉬웠다. 아싸! 그래도 폐허 입구 앞까지니까, 오케이? 어? 에이, 앞까지 안 따라와 주어? 딱히 나는 유령 같은 거 믿지 않고 흥미도 없거든. 에이, 말이야, 이 구두쇠. 구두쇠를 무슨, 겁쟁이란 게 맞겠지. 이거 오역이죠, 그쵸? 에. 응? 설마, 너도 무서운 거 아는 거 아니야? 에이, 그래, 나 무섭다고. 그, 힘내라. 으으으으. 어이구야, 예, 안 돼! 할 것 같다, 딱 봐도. 자, 뭐야. 아, 이제 같이 가네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라도 할 수 있나? 아, 못하네. 그래도 뭐, 메뉴는 변화가 없네요. 예, 오케이, 알았어. 자,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근데 나가면 되나? 아, 이렇게 나가지는구나. 근데 이거 세이브 할 데가 없네, 근데, 생각해볼까? 이거 원래 세이브가 없어요, 근데? 모르겠다만? 잠깐만, 예. 그리고 우리들은 폐허 앞에서 헤어졌다. 그로부터, 코치의 행방이 알 수 없게 되버렸다.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할 것 같다니까? 문 여는 소리가 이래? 오 마이 갓. 진짜, 무섭다, 무서워. 코치, 여기 있을까? 자, 어쨌든, 걱정돼서 이제 오긴 했는데요. 저, 근데, 아까도 왔을 때, 세이브는, 따로 이제 해야 할 때가, 있나봐. 있나봐. 자, 열리자고. 자, 이때 2층보다 이제 1층 먼저 둘러봐야겠죠? 예. 내려가서 순서 걸을까? 이거 뭐야, 이거? 그림 같은 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 뭐야. 아, 이게 또, 이거 설마 이게 세이브 포인트 아니겠지? 아, 이게 세이브 포인트구나. 아하. 그리고, 연장 코드? 연장 코드는 뭐야? 뭐 어쩔 수 없지? 이것도 아무 있고, 티슈도 쓰레기 들어있고요. 이제 세이브 포인트가 이제 따로 있긴 하나 봐요, 이게. 게다가 또, 이게 보니까 오토 세이브처럼 그냥 세이브가 덮여져 있는 형식으로 이제 취해지나 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군. 이거 뭐야, 이거? 흑주소이원? 뭐야? 별거 없어 보이네? 세이브도 오소, 어떻게 했다고 치자고. 휴지가 들어있고, 여기서 이제 뭐, 저기서 볼 일이 없나? 이제 저기 그 위에 또 뭐 있나 싶은데요. 열리지 않고, 뭐야? 안쪽이 인형이 보인다고? 에? 진짜 인형이 저걸 아니겠지, 이거. 그러자, 비라이 쓸려나? 예. 여기는 세탁기, 화장실 같은 거 있죠, 그죠? 물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은 불안하니까 일단 이쪽으로 가져가자. 혹시 움직일 수 있을까? 여기는, 뭐, 싱크대, 아니, 부엌 같은데, 그치? 샐러드요? 샐러드는 뭐야? 뭘 써먹나? 지금 이제 샐러드 연장코드 있고, 더러워질 흑초성이 옷이 있고, 뭐,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어 보이네, 일단은,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막혔고. 여기 뭐 별거 없고요. 예. 전환자 문 열고 닫고 하는 거를 Z키로 문 가까이 나가서 Z키 누르는 형식인가봐, 그죠? 그거는 좀 있네요. 일단 세이브를 하도록 합시다, 세이브. 세이브가 아무래도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세이브 포인트에서, 예, 버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것도 좀 불안하거든요? 예. 좀 불안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네. 일단 세이브를 해놨다고 치자고, 이 인형한테 뭐, 어떻게 뭐 얘기하면 되나? 뭐 별거 없어 보인다, 일단, 아, 쉣, 생긴 거 진짜 못생겨 생겼어, 근데요, 기분 나쁘네요, 딱 봐도 기분 나쁘죠. 열쇠가 걸렸고요, 예. 그럼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겠지, 그러면. 어? 와, 진짜 깜짝 놀라게 아니고. 인형이 쓰러졌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세이브 하러 가고, 2층으로 가자. 세이브를 해놓고 2층으로 갔다, 예. 세이브 했고, 보자, 이제 2층 갑시다. 이제 왼쪽 계단인데로서 먼저, 예. 들어가도 하죠, 예. 여기 좀 어두운데? 뱅. 이거, 암을 폐활하죠. 진짜 너무 고소한데? 오, 여기 세이브 있다, 세이브 했고, 여기 뭐지? 여기 별거 없고, 플러그가 콘센트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장코드를 이용되죠. 연장코드 사이에서 플러그 콘센트 연결했다. 자. 방송이 안 나온다. 안테나의 문제일까? 아무래도 비디오 전용인가 하겠지? 뭐, 세이토에, 비디오 테이프? 그럼 이거를, 잠깐 이제 세이브 하자고, 세이브부터. 세이브 해놓고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비디오 테이프, 뭐야, 제목이 990602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99년 6월 2일 한 9번째, 뭐, 비디오인가? 뭐, 그러겠지? 비디오 테이프 사야겠다. 자, 뭐가 나올까? 보자고. 그대의 몸은 나날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막 완전히 미쳐버리고 번번이 폭주를 일으킵니다. 그걸 위해 이쪽 시간도 약을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어두운 장소를 좋아해 강한 빛을 무서워합니다. 좀비일까? 근데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선배,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글쎄, 모르겠어요. 좀비인지 모르겠어요. 자, 세이브 해놓고, 세이브 해놓고, 여기 열쇠 걸려있고요, 예. 자, 그러면은, 와우! 홀리 크랩! 이거, 신체? 진짜 이거? 위험해. 위험하다, 여기. 코치, 무사한 걸까? 어? 지체도 열쇠 줘있다. 창고 열쇠? 창고면 아까 그, 여긴가, 설마? 이제 세이브 해놓고, 와, 씨, 체인데도, 와. 와, 어째서, 창고를 세요. 아, 여기 안 되는구나. 내려가야 하나, 설마? 일단 내려가보자. 아까 열쇠에 걸려있는 데가 또 있긴 하니까, 제가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어요. 예, 그것만 가르세요. 여기가 보자, 안 되네. 오케이. 그러면, 아까 문이 열리지 않았던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요. 안 되네, 여긴 아까 거기고. 이쪽도 지금, 열쇠 걸다. 여긴가 보다, 그러면, 아니에? 그럼 2층으로,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나, 설마? 일단 다른 방향에도 이거 2층 가는 데가 또 있거든. 그쪽으로 가보자. 자, 여기 뭐지? 아니구나. 잠깐만요. 자, 그리고 여기 어디로? 뭐야? 왜? 뭔가 떨어졌다. 이거 콘치 디카? 디카? 요즘 같은 시대에 왜 디카가 왜 나와? 요즘 같은 시대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건데. 아니, 물론, 뭐, 스쿠테가 오래됐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스쿠테가 나온 게, 이게 얼마, 그러니까 2010년대라고 이제 생각하자면은, 이제 디카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시기거든, 이제요.
아, 어쨌든 이제 직화는 좀 그렇겠다. 이따 보자고. 자, 콘티가 언제 사용하는지 뭐 어제 사용해보자고. 어, 별거 안 썼네. 어. 자, 어, 뭐야. 저 뭐, 어. 여기 뭐, 어. 위, 뭐, 뭐라 그래, 이거. 뭐 저런 거 두고 뭐 위압감이 든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어. 어. 일단 이걸 어떻게 할까, 어. 직화는 사용할 수 없겠고. 창궐세 난, 어, 아, 여기, 아, 여기, 미, 여기 밀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가면서, 그럼 이거를, 어,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런 건 아니네. 아, 잠깐, 착각하겠습니다. 좀 미안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착각했어. 자, 착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를 설마, 어, 샐러드유, 아, 이건 안 되고, 어.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어.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어, 3층으로 올라가야 돼. 어, 지금, 3층 올라가서, 어. 아, 어. 스마트폰 피아트니, 지금 여기 지금, 어. 열리지 않은 거. 여기서 이제, 어, 느낌이 안 좋거든, 어. 열리지 않은 거, 어. 창고에서 여러 가지 써놓고, 어. 자, 후! 여기 아예 없구나, 길이, 어. 그리고, 열쇠가 걸리는데, 여, 여기, 어. 차올 수 있나? 여기? 어. 어, 안 되네? 그러면은, 혹시 밑에 1층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따 1층 한번 가봐, 어. 1층 한번 가보고, 어. 그래봐야 할 것 같거든? 어. 여긴 것 같아요. 어, 안 돼, 아니네? 그럼 뭐야, 그 창고에서 어디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어. 아씨, 그 또 머리 아픈데, 또? 어. 어떻게 할까? 어. 일단은 세이브부터 하자, 어. 일단 세이브부터 하고, 어. 세이브 했고, 어. 그리고, 어. 여기 더러워진 옷이랑, 어, 샐러드에도 지금 뭐하는지 상황인지 모르겠어, 지금, 어. 뭐, 어떻게 해도 소용, 사용 안 되고, 예. 여기 또 암호도 있어야지, 암호가, 어, 모르겠고. 아, 좀 머리 아픈데요, 예. 이렇게 해도 소용없고, 어. 이제 세이브 해놓고. 세이브, 어. 그러면은, 어. 여기 보자고. 여기 거기고, 어. 열쇠가 걸려있는데, 어. 이렇게 해도 지금 소용없죠, 지금, 어. 위로 올라가봐야 하나? 여기 안 가보죠, 생각보다, 어. 열쇠가 걸려있고, 어. 여기 열쇠 걸려있고, 여기 살려있고, 어. 아, 잠들었다, 어. 이게 진짜 적응 안 돼요, 진짜, 지금, 제가, 예. 양해해 주십시오, 예. 뭔가 인간데? 어느 쪽 길어가야? 이제 왼쪽 길어가? 아니, 아니, 이제 오른쪽 길어가, 어. 오른쪽 길어가, 어. 열리지 않는다, 어. 안 되네, 어. 열, 일단 열쇠가 걸려있다라고만 주주로 봤을 때, 어. 그때서야만 그 열쇠 이용할 수 있는 거기 있나 봐, 어. 그거 없이 비싸겠구나. 어, 이거 열리지 않고,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잠깐만, 이쪽으로 또 같이 인재가 있나? 여기, 어? 아, 그런 거 안 되네. 하하, 여기서 또 막힌다라,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열리지 않고, 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어. 설마 여기에다 뭐, 디카 찍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어. 그런 건 아니고, 가만히 있어. 여기서 힌트가 될 만한 거 찾아보자, 어. 샐러드 붓고 해가지고, 더러워지고 해도, 어. 손이 없겠고, 어. 이렇게 해도 지금 뭔가, 어, 될 만한 구석이 좀 없어 보이죠, 지금, 어. 침대도 있다 하지만 안 되고, 어.
이렇게 해도 뭐 소용없거든. 저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그 망치로 두드리려고 뭐 해서 해야겠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내는 방식? 그런 식일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예측이지만요. 예. 무슨 방법 없을까? 여기서 여기 뭐 출구다라는데 일단은 포기하지 않다라고 하자. 일단 세이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내가 생각해 여기서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 이제 보자고. 일단 창고 열쇠 없다고 쳐. 그러면 창고 열쇠 쓸만한 데가 있어야 뭐 하던가 해야 할 텐데. 열쇠가 걸려있어서 지금 소용없죠. 네. 열리지 않는다는 건 어쩔 수 없고. 여기는 테이블 때문에 막혀있네. 근데 샐러드는 뭐 하는데 쓰는 거지 이거? 뭐 어디 뭐 빡빡한데 뭐 그거 뭐 해가 가가지고 뭐 해야 하나? 뭐 그거라면은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것도 없고.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놔둘 만한 것도 없고 여기다가 이거 뭐야 뿐이에요. 다시 한번 3층 가봐. 이렇게 써놓고. 근데 여기 포지션 왠지 모르게 거긴 이거 내가 그 차가 내가 착각했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네. 잠깐만 저 뭐지? 아니고 이게는 열리지 않은 부분. 게다가 또 갈 수 있는 데도 안 보이고요. 예. 네. 러버콘도 있다고 하지만 뭐 별거고. 가서 잠깐만 여기 뭐가 있나? 여기 어두워가지고 그래. 이게 또 뭔가 걸려있네? 뭐야 이거. 잠깐만 여기 뭐 구멍 같은 건가? 구멍 같은 거야 이거. 여기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거 보자고. 안 되고. 여기 또 막혀있고요. 예. 열리지도 않고. 여기도 왜 막아놨지 근데 이거? 예, 모르겠다만요. 이거 좀 머리 아픈데 이거.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안 되면은 뭐 공략이라도 보던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야 뭔가 답이 있겠지. 아마 이거를 혹시 그 세탁기를 이용해가지고 뭐, 그, 빨 수 있나, 근데 이거? 전기만 들어온다면은, 답 있지 않을까? 전기만 들어온다면 이제 저거 세탁기 이용해가지고, 혹시 세탁이라도 할 수 있을지라 모르겠네, 일단 뭐 제 생각일 뿐이지만요, 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예, 세탁기가 있다. 이거를, 그치, 세탁기 하면 질이 빠지거든, 이거 그나마 이게 전기 돌아가게 하는구나, 그래도. 옷에 질이 떨어져. 자, 뭐야, 2839? 이거 암호, 이거 그, 뭐야, 금고 암호인가? 설마 이게 맞다면은요, 예. 이따를 겨우 찾았어, 이따 세이브, 자, 2, 8, 3, 9. 자, 금고 열었다. 1층 휴게실 열쇠? 1층 휴게실 열쇠면은, 가만히 있어봐,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아니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아까 전에 그 인형 있는 데서 그 오른쪽에 있다 거기 아니야? 거기? 어. 거기 안 가봐. 여기 있다. 어. 이쪽에 있을게. 오케이. 아 여기구나. 어. 자 여기는 뭐 별건 없어 보이는데 그치? 어 물은 나온 타고. 어. 보이고. 아하. 아 저거 코바야. 그러니까 이제 쇠파이프구나. 어 쇠파이프. 오케이 알았어. 쇠파이프. 자 의복이슨 나 떼 있고. 어 뭐 별거 없고요. 그러자 이 그림 뭐지 모르겠다. 그치? 어. 휴지가 들어있고. 이제 쇠파이프를 얻었으니까 어 2층 가가지고 거기 있었던 예. 그 벽 있잖아요. 예. 그거를 어. 아까 뭔가 지나갔어. 오. 일단은 어. 세이브부터 어. 뭔가 지나갔어. 어. 어디로 갔지? 위층으로 갔나? 아직 없어 보이고요. 네. 여기는 아까 어. 거인 같고. 어. 그럼 어디로 도망갔지? 모르겠다만 어. 분명 2층으로 간 것 같거든요? 예. 분명 2층으로 갔을 때, 어. 그런데, 안 보여. 뭔가 있다 얘기지. 그럼 여기, 어쨌든, 예, 여기다가, 어. 쇠파이프, 어. 이 벽을 부술 수 있거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부시겠지, 어. 오호, 좋아, 어. 오케이. 자, 그럼 뭐가 있을까? 어. 아, 벽 없어 보이긴 한데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제 시나리오를 일단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괴물 나온다. 자, 그럼 일단 도망가자. 이렇게 쭈쭈쭈쭈쭈 가다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내는 거. 어, 그런 식으로, 어.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자, 자, 어? 뭐야?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설마? 어, 뭐,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여기, 어, 뭐야? 자, 뭐야? 쇠망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하나는 도서관에, 하나는 하얀 사람에 대해? 잠깐, 하얀 사람에 대해? 이게 뭐야? 하나는 도서관, 하나는 사람, 하얀 사람이 돼? 이거 뭐야?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예. 열쇠 걸렸고, 어. 여기가, 어. 아, 여기가 도서관이구나, 어. 붉은 수정. 자, 여기서 뭐, 다른 거 있나? 일단 없네요, 예. 그래, 여기가 이제 창고 열쇠 있대요. 아니구나, 어, 쉣. 아니, 창고에서 왜 근데, 어, 준 거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문에 열쇠가 걸렸다. 아하. 잘 보면 두 개 패이고, 아, 이거 두 개가 열쇠구나. 어허. 그러면은, 하나는 하얀 머리에 그걸 어디 있고. 도서관 책장 뒤로 해서 가보라고? 그쪽으로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 잠깐만. 아하, 여기도 있었구나. 맞아, 어. 아, 여기구나. 잠깐만, 여기. 무슨 뭐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야?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냐고! 오 마이 갓. 일단은 찾아가는 거 찾아가도 없겠다. 가구리 조이도 떴다. 3, 4. 아, 이거 그거잖아. 3, 4, 그리고, 어.